교수 이거에서 해도 다 너무 웃겨. 아니 술 먹고 전 안 했는데.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겟레드 위드미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트러블이 지금 자잘자잘하게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사 오고 나서 피부 상태가 좋아진 적이 별로 없어요. 좋아질 법하면 다음날에 또 막 트러블 올라오고. 요즘 너무 심해가지고 방법이 없겠죠? 여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집이 저랑 안 맞는 건지.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름이 이렇게 길었나요? 너무 긴 것 같아요. 또 저는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여름에 밖에 돌아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집에 있는 편이고 사실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차라리 실내 수영장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는 프라이머는 입생로랑 거 발라줄게요. 그래도 꽤 많이 썼어요. 지금 한 반 좀 안 되게 썼어요. 면세점에 갈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입생로랑 프라이머를 정말 한 번쯤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베스트 안에 드는 것 같아요. 피부 결이 안 좋은 날에도 프라이머 바르고 나면 피부 결이 진짜 매끈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강추하는 프라이머예요. 진짜 써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베이스를 안 했군요. 피부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하고 싶은 날에는 제가 이 베이스를 꼭 사용을 하거든요. 진짜 좋아요. 밀리지도 않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여주고 지금 사실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써보고 싶었던 이 네이처 리퍼블릭 팔레트가 생겨서 이걸로 오늘 메이크업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처음에 저거 막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을 사용을 해보고 또 마음에 들면 계속 데일리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보양이 털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산 스펀지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다이소 블렌딩 퍼프가 가성비에 비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이 올리브영 퍼프는 5,000원이었는데 다이소 퍼프는 2,000원이잖아요? 다이소 퍼프 써도 비슷하게 메이크업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만약에 또 다이소에 가면은 블렌딩 퍼프를 쟁여볼 예정입니다. 지금 뒤에 커튼을 달았거든요. 커튼 달고 나는 이 배경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되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사실 익숙한 곳에서 하지 않으면은 되게 어색하고 뭔가 그렇더라고요. 배경 바꾸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딱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즘에 영상을 계속 못 찍었어요, 촬영을. 이게 좀 쉬고 싶은 것도 있고 일주일에 두 개씩 제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거랑 두 개 올리는 거랑 차이가 조금 크긴 해요. 익숙해질 법 하면서도 가끔씩 좀 버거운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조금 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저번 주 주말에는 영상을 쉬었거든요. 영상을 업로드해야 된다는 압박이 막 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서 지치지 않으려면 조금씩 쉬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래 쉬지도 못해요, 제가 성격이. 약간 일중독이 있어서 예전에 병원 다닐 때도 약간 그랬거든요. 일찍 끝나면 뭔가 허전해. 맨날 늦게 끝나다가 일찍 끝나면은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는 고양이 털이 너무 많아서 이 털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병원 다닐 때도 카페티 때문에 트러블 난 적이 계속 있었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피부 화장 끝났고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좀 전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눈썹 정리를 좀 했거든요. 눈썹 칼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는지 밖에 나간 김에 눈썹 칼도 좀 사와야겠어요. 그래서 그냥 쪽집게로만 뽑았는데 너무 아팠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아마 메이크업 학원을 다닐 것 같아요. 지금 등록은 끝난 상태이고 아직 시작 날짜가 확실하게 안 나와서 8월 둘째 주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메이크업 자격증 따는 거예요. 이제 수업을 들어야 돼서 거의 일주일에 세 번씩 서울에 가야 돼요. 그래서 교통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도 학원을 다녀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그 학원을 다니면은 국가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KTX를 타면은 사실 서울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천안 아산역에서 서울까지는 진짜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36분? 정기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일 정기권을 끊어서 다닐 예정이고 자 그리고 바로 UI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네 번째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발색이 사실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보통? 엄청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더 빨라서 하면은 그래도 발색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양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실도 되게 크게 나오긴 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1년 안에 다 못 쓰잖아요. 아무리 데일리로 사용을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실도는 진짜 다 좀 작게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팔레트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팔레트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팔레트는 여행 갈 때도 진짜 챙겨가도 좋고 요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발색이 잘 되네요. 아,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잘 되는데 얘는? 눈 가운데는 이걸로 이 두 번째 컬러로 손으로 할게요. 예쁜데요? 가운데만 요 3컨셉 아이즈의 베이비돌 컬러로 이 컬러도 제가 되게 굉장히 한참 많이 썼던 컬러인데요. 눈 아래쪽에다 해주면 되게 예뻐요. 펄 날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메이블린 제품인데 되게 얇게 그려져서 진짜 초보자분들한테도 사용하기 진짜 좋은 그런 라이너예요. 컬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눈 가운데 점막은 잘 그리는 편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 얇게, 엄청 얇게 그려지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과하지 않게 딱 살짝 또렷하게 돼서 요즘에 진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이너까지 완성했고 오늘 마스카라도 브라운 컬러로 한번 해줄게요. 이 블리블리 마스카라는 제가 진짜 예전에 거의 한 세 통 정도 쓴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뭉침 없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꽂혀가지고 엄청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주변에도 추천을 좀 했었는데 다들 산 지인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아마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뭉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뭉침 없이 길어지는 속눈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블리블리 마스카라를 한번 사용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만나는 친구는 이제 곧 있으면은 호주로 가거든요. 원래 호주에서 살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던 친구인데 아마 이따가 제가 브이로그에 잠깐 넣어서 등장할 건데 저도 호주에 잠깐 호주에 한 7개월 정도 지냈을 때 이 친구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남자친구가 호주 사람이에요. 남자 나이 차이가 둘이 8살인가 그래요. 연하예요. 근데 엄청 한국말도 잘하고 재밌었어요. 그때 같이 다 같이 막 쉐어하우스 해가지고 저랑 한국인 여자친구랑 그리고 또 그 제 친구의 남자친구 호주 사람이랑 또 프랑스 여자애랑 같이 이렇게 넷이서 살았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이제 나라가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막 영어가 엄청 서툴렀었는데 그 프랑스 친구도 한국말을 좀 해가지고 한국말 하다가 영어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친구도 언젠가 한번 또 만나고 싶네요. 우리 레나 소주를 참 좋아했었는데 저희가 다 같이 삼겹살 파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근데 그때 한국 그 슈퍼에 가서 그 프랑스 친구 이름이 레나였는데 레나가 소주랑 막걸리를 사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걸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한국의 술을 굉장히 즐겨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블러셔를 자몽솜 사탕 이걸로 할게요. 이제 친구가 다시 호주에 가면은 한국에 언제 올지 몰라서 이제 제가 봐야겠죠? 뭔가 아쉽기도 하고 오늘이 거의 어쩌면 올해 마지막일지 모르는 만남이기 때문에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립은 또 새로운 화장품 바로 이 헤라의 센슈얼 틴트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두 가지 컬러가 제가 하나는 약간 다운빛 나는 레드고요. 하나는 완전 핑크핑크한 형광핑크인데요, 완전? 이런 두 가지 컬러? 뭘 써보죠? 오늘 거에는 이걸 써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각질 부각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컬러도 예쁜데요? 지금 사실 좀 늦었어요. 주차 시간이 6시인데 머리까지 하고 가려면 굉장히 급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저는 그럼 머리와 옷을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해, 한국어로. 번조어래. 뭐야? 얼마? 한국어.
안녕하세요. 부끄러워? 맛있게 먹어도. 아, let's go. 아니, 술 프로모션 안 했는데. 아, 너무 웃겨. 그치? 왜 술 프로모션 하는 거야? 집이 없어가지고 홈리스 홈리스야 집이 없어 거지야 돈도 없고 돈도 안 아 이거 영상이 나와도 되나요? 흑바지들 먹을 거 이렇게 잘 먹으면 아 너무 웃겨 짐도 많은데 집이 없어 짐도 진짜 100kg 집이 없어 좀 버릴 거 버려 야 버릴 다 버린 거야 지금 야 어차피 또 사잖아 야근하냐고요 한국 와서 많이 사긴 했어 그래서 지금 짐이 더 늘어 외계인 외계인 3명 스노우의 잘못된 예 예쁜데 여자 같아 아이고 예쁘다 이런 선배